일단은 이제 제가 받은 공수로는 다음 시즌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챔피언스 리그 그래도 팀의 결과는까지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씨가 네. 요즘 득점왕에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다음 시즌에는 네. 어떻게 좀 좋은 소식들 많이 들을 수 있을지. 며칠 전에 이제 경기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득점왕에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걸린 이제 팀의 경기다라고 해서 이제 무승부만 해도 되고 손흥민 선수가 뭐한두골 정도만 넣게 된다면은 한 골이나 두골 정도면 득점왕까지 노려볼 수 있다 해서 저도 솔직히 새벽에 일요일 12시에 이제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맨 처음에는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좀골 찬스를 몇번 놓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득점왕까지는 무리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어시스트를 좀 해주고 자기가 또 만들어서 넣고 해가지고 결국엔 두 골을 넣어서 득점왕으로 마무리했고 팀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경사들이 겹쳤더라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시즌 또 이제 하이 커리어를 찍은 만큼 다음 시즌 또 어떨 것이며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어떤 좋은 결과를 거둘지 한번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걱정스러운 공수를 받았거든요. 5반기 한번 뽑아볼게요. 그렇죠.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일단은 이제 제가 받은 공수로는 다음 시즌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큰 부상 없이 이렇게 시즌을 잘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 시즌에는 좀 부상이라든지 조금 컨디션 난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출장 이렇게 횟수에 좀 영향을 받는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올해의 그런 커리어를 쭉 이어나가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만큼 더 많은 골을 득점하기에는 좀 출전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되고요. 챔피언스 리그 그래도 팀의 결과는 그래도 일단은 뭐한 8강 이상 뭐 많이 오르면 4강까지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있는 폰테 감독님이신가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궁합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이제 한번더 챔피언스 리그에서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올해 너무 좋은 성적 거두셔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좀 처져 있을 때 좋은 엔돌핀으로 좋은 소식 들려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즌에도 우리 손흥민 선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화끈하게 날려줄 많은 득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소식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